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에서 딱 150m만 오면 있는 아주 가까운 역세권, 초역세권 현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5층에 딱 3호 하나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보통 다른 영상들 보시면 부천역에 무입주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할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담보 플러스 이제 후순위, 즉 신용을 태워가지고 아니면 회사채를 태워가지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호수들은 담보 플러스 후순위를 채워야 될 텐데, 지금 딱한 세대만 담보로만 무입이 가능한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할인가가 많이 적용이 돼서 2억대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집이랑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9층이니까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카메라 동선 따라서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 기본적으로 신발장 이렇게 4개 준비되어 있고, 거울 신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옷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바닥이나 옆면은 이제 마블 형식의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일괄 소등등 있으니까 편하게 끄고 키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문 이렇게 되어 있고, 중문 통해서 거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거실 나와 있는데, 여기 무입주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 등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폭도 지금 4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아트월에다가 TV 두시면은 큰 TV 두셔도 이쪽 소파에서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인용 소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약간의 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저쪽에 소파 테이블 정도 두시면 옆 테이블 같은 거는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강마루 세팅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늘 날씨가 안 좋지만 남향으로 채광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네, 주방은 기본적으로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면은 주방으로 여기 인덕션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끓이시면서 식사 가능하시고요. 단독 후드도 파스코짜리 큰 걸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스 배관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인덕션 싫으신 분들은 가스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부터 보면 이제 콘센트도 나와 있어서 편하게 뭐 정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올려놓도 될것 같고요. 아래에 전자레인지랑 밥솥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장도 있고요. 하부, 상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냉장고는 비스포크 3대짜리 이렇게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에 수납장도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바로 뒤쪽에 있는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라인 조명 있는데 천장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도 이제 뭐 같은 거실이랑 맞는 이제 남향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들 간의 좁은 곳이 3m고요. 큰 곳은 3m 40대니까 11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 슬라이딩장 두시고 침대 두셔도 충분한 그런 안방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사이즈는 뭐 화면상으로 좀 좁아 보이시는데, 왜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샤워하는 곳까지 이제 뒤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타일이라던가 뭐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뭐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방은 가로 세로가 이제 3m 그리고 2.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분이 생활하시기에 좋은 방 사이즈입니다. 이쪽도 이제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한 좋은 것 같고요. 이쪽에도 창이 나 있어서 해가 짐에 따라서 계속 채광이 좋은 그런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자녀 방으로 오히려 또 DP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크기가 있다 보니까 침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안방이랑 비슷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좀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젠다이랑 뭐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는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좀더 넓은 크기의 메인 욕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방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 와봤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베란다가 딸려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2.5m, 2.5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쭉 둘러서 사용하시면 3인 가족, 2인 가족까지는 충분하게 옷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집 한번 카메라 동선 따라서 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2억대 그리고 무입이 가능한 현장 중에서는 제 생각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용도 한 7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한 25평 정도는 그냥 나오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에 또 한 세대만 지금 무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천역에 있는 초역세권 150m 거리 그리고 2억대의 전액대출집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